네, 지금 경동시장에 와 있습니다. 아직 경동시장 입구는 아니고요. 잡곡도 많이 보입니다. 지난번에 양령시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양령시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또 다른 시장이 바로 경동시장이 되겠습니다. 생강도 보이고, 네, 야채들도 보이고, 애호박, 뭐 가지, 이런 뭐 야채 종류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. 아줌마들 천원짜리를 누가 그렇게 골라요? 뭐 입구에 호떡집도 있고 옥수수 차, 호두. 예, 입구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아직도 이 길가 자판대에는 많은 진열품들이 있습니다. 난 1년 생활에서 대핑. 아, 네, 떡집도 보이고, 네, 먹음직스럽죠? 굉장히. 과일 가게도 있고, 네, 바로 이 도로를 건너가면 경동시장 본초입이 되겠습니다. 여기 간판에 서울 양령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죠. 예, 네,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. 초입에 뭐 꽃집들도 많이 있고, 잡곡, 차가버섯, 러시아산. 여기 와서 제가 그 차가버섯이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구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헛개나무, 계피, 뭐 온갖 그런 약초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. 여기 보면 뭐 황기, 이거는 엄나무, 예. 옥수수 태도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. 이 상자 속에 뭐가 있는, 시나몬? 시나몬이 이게 뭔지. 처음 보는 그런 그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안에 한번 들여다 볼까요? 시나몬,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. 구찌뽕, 그 유명한 구찌뽕 나무 뿌리. 뭐 신기하게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두충나무, 두충. 뭐 서리태 콩이죠. 네, 잡곡들도 아주 잘 진열되어 있고, 굉장히 가지 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거 불려놨다가. 아니, 해먹어보니까 먼저 딱딱하죠. 걔는 좀 많이 풀리시네. 녹두. 저거 가지고 녹두 전에 먹으면 진짜 막걸리에다가 네, 괜찮죠. 괜찮고. 끓여버리면 또 얘 성분이 이렇게 다 나가버리니까 그냥 불렸다가 저녁 때 씻어놓고 아침에 밥하고 이런 식으로 쟤는. 남 이런 거비싸. 뭐 잡곡들이 주변에 이렇게 쭉 잡곡을 파는 상인들께서 이렇게 쭉
주변에 있고. 아, 이거는 대추네요, 대추. 아, 호떡집. 자, 이 못생긴 오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. 가지. 어, 고사리 5,000원이네요. 생강, 호떡, 도라지. 그야말로 시골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 갖다 놓지 않았나. 이거는 아, 뭐 채 쓰는 도구를 파는 아저씨 같습니다. 여기. 밤, 아, 예, 밤. 밤 2kg 7,000원. 한 대 5,000원. 아주 맛있는 밤 2kg 7,000원. 밤 2kg 7,000원씩. 밤 2kg 7,000원. 아, 2kg에 7,000원? 싼 것 같기도 하고. 예. 예, 뭔가를 사러들 많이들 지금 오신 것 같습니다. 이건 뭔가요? 처음 보는 물건인데. 이거 말렸다가 닭뼈 오리백 싸먹어. 오리백 싸먹어. 요거까지? 요거까지요? 아, 내가 거짓말해. 큰일 나. 아, 뻔히 앞에서 보잖아. 내가 거짓말하면 큰일 나. 여기 다 보고 있잖아, 이거 보는. 내가 얘네 왔다. 하늘에 켈라 봐봐. 3만원 내야 되면 돼. 하나. 이게 장기라는 거예요? 한 3단기. 3단기? 어. 단기 어디 있어? 헛개 걸면서. 예, 또 쭉 길을 따라서 한번 예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 경동시장의 그 시장 전반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. 길을 하나 또 건너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길을 하나 건너보고. 아, 여기가 진짜 경동시장. 예, 예. 저도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. 예, 생선가게들. 뭐, 흔히 그 집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생선들이 뭐, 줄비하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. 갈치도 있고. 아, 이거는 아, 여기나 두고 잘은 예, 여기 뭐 각종 뭐 야채. 좀 있어. 어, 이건 뭡니까? 그 고무 장갑이 이렇게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. 여기는 경동시장이 워낙 그 넓기 때문에 그냥 쭉 카메라 그 앞을 가면서 좌우를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촬영하겠습니다. 네, 닭집들도 있고. 네, 정육점이네요. 옆에 바로. 아, 예, 먹음직스럽습니다. 바람이 오늘따라 아주 세차게 부는데요. 날씨도 춥고. 예, 이게 이제 경동시장 그 중앙 아주 그 메인 도로 같습니다. 예, 좌우측에 뭐 별의별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. 이거는 이제 버섯, 예, 버섯이고요.
백화구라고 요즘에 또 이 버섯 종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인삼, 도라지 뭐 이렇게 자판대에서 우리 손님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.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. 네, 견공께서도 이제 시장 나들이 나왔고,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주변에 이렇게 그 뭐 도라지, 인삼 뭐 이런 게 뭐 또 이게 망가요, 봐. 많은 그 농수산물들이 여기 지금 준비하게 나와 있고요. 차들까지 막 붐벼가지고 굉장히 혼잡스러운 그 경동시장의 그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오늘 한가한 날을 빌어서 찾아왔는데도 손님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시고요. 건어물 시장인 것 같습니다. 요즘 김장철, 이제 좀 있으면 김장철인데, 의성마늘 종계 한 4만원, 28,000원, 12,000원. 예, 옆집에도 역시 가격은 비슷하게 15,000원, 10,000원짜리도 있네요. 3만원. 예, 마늘 가격들이 지금 현재 이런 시세를 하고 있어요. 의성마늘이 다른 마늘보다는 좀 상당히 비싸죠. 예, 비싸고. 마늘 하면 역시 또 의성, 육종마늘,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여기가 바로 이제 그 경동시장, 종합시장 그 입구. 예. 예, 또 마늘을 파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주변을 초입이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토란도 있고, 이거 뭐 번데기? 예, 번데기가 이렇게 많이 팔고 있어요, 주변에. 한 망에 2,000원, 3,000원. 야, 이거 하나 사다가 이 번데기도 각종 양념을 해서 하면은 그 맛이 있죠. 이거는 작두콩. 예, 굉장히 그 뭐 큰 콩이고, 양 차가버섯이 여기 또 있네요. 러시아산 역시. 예. 아, 차가버섯이 이렇게 생겼고. 각종 야채. 예, 먼저 하세요. 뭐 버섯 종류. 이쪽에 보면 건어물 전문 시장이 따로 이제 여기 보면 몇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. 이 특히 건어물 시장도 있고, 한 가운데 이 구절초 수족 냉증에 좋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. 이건 뭐예요? 땅벌? 아이고, 무서운 땅벌. 이건 얼마씩? 아, 이 땅벌이 여기 이렇게. 10만원. 벌이 살아있네. 하나 드려요, 사장님. 아니요. 이 소주에 담는 게 돼. 이 소주에 담아도 되고, 가리는 집에서 가려가시면. 형제원에서 가려가시면 더 좋다고요. 당귀. 송군봉. 이 소나무 밑에서 나오는 거죠. 예, 이런 골목도 있는데 한번 이 골목 따라서 가보도록
가도록 하겠습니다. 잡곡과 야채 종류가 좌우측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골목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한두 번 이렇게 다녀보면서 아 그게 그 길이 아닌가 싶으면 아니에요 여기가. 들기름, 참기름 역시 시장골목다운 그런 물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뭐 그 양령시장이 옆에 있는데도 이 경동시장에도 약초들도 뭐 이렇게 가끔 싸놓고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달래시 뭐 저건 여기는 이 약초 가게인 것 같고요. 없는 게 없습니다. 이제 좌우측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건어물, 네, 건어물 골목이고요. 아이고, 굴비들이 아주 그냥 네, 먹음직스럽게 걸려 있습니다. 반대편을 한번 보니까 여기는 뭐 식당가들인 것 같습니다. 식당가, 네, 출출할 때 이제 오시면 되겠고요. 자, 이제 카메라를 반대쪽으로 돌려서 자, 고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 찾아놨어요. 고추는 어떻게 골라야 되는 게 이게 좋고 나쁜 거 뭘로? 이걸 뜯어가지고. 네. 뜯어가지고 이게 뭐 심이 있고 없고 그런 걸로 판단하신다는데. 아 심이라는 거 하얀 거 얘기하는. 노란 거. 노란 거요? 네. 있는 게. 가운데가요. 예. 네. 심이 있죠. 여기서 맛하고 향이 나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고추는 갈라서 잘라서 말리질 않는 거예요. 아. 통으로 이렇게 말려요. 그렇구나. 네. 그게 있는 게 좋은 거네, 그럼. 이렇게 말리셔야지 맛하고 향이 잘 들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절대 과일을 잘라서 말리면요 맛이 없어요. 아, 아. 그렇구나. 예. 여기 유창이요. 이게 전부 태양초인가요? 이게 어떻게? 태양초는 그냥 보시는데 햇빛에서 말린 건 아니고요. 한번 들어갔다가 향수에서 말린 건. 요즘에 그렇게 하긴 어렵겠지. 네. 어려워요. 그러니까 다 곰팡이 나요. 집에서 잘못 말려서 오시면요. 네. 이 안에가 멀쩡히 다 곰팡이에요. 엄마들이 몰라서 말리시는데 곰팡이. 아, 네. 차라리 이렇게 한번 들어서 들어가서 말리는 게 훨씬 나아요. 아, 예. 아, 여기 기름도 짜시나 봐. 네. 예, 고맙습니다. 네. 예. 네, 옆에 와보니 또 고추 가게가 또 있습니다. 역시 시장에 와보면은 이게 활기찬 그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느낌을 우리가 많이 봤죠.
우리 인생의 삶의 한 현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생강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도라지 종류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. 늙은 오이 네, 이쪽 골목에는 이제 뭐 미나리도 있고 상추, 무, 뭐 이런 거 파 된장, 뭐 고추장 이런 것도 있네요. 야채 종류. 뭔가 우리가 그 밑반찬으로 쓸 수 있는 각종 예, 그런 식재료들로 예, 진짜 뭐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작은 골목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예. 볼거리도 많고 예, 목걸이도 많고 뭐 그게 시장의 특성 아닐까요? 또 때로는 꼭 필요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진열되어 있고 닭 토종 3개 굉장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. 여기 세 마리에 만 원. 네. 토종닭은 만 원. 닭발. 삼계탕용은 세 마리 만 원. 네. 닭집들이 이제 쫙 되어 있고요. 쭉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라지 도매상가. 예, 역시 도라지들이 보이고 있고, 좌우측으로. 버섯도 있고, 뭐, 예, 도라지만 있는 게 아니네요, 여기. 마도 있고. 예, 강원도 도라지, 뭐 지역 특산물이 뭐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 우엉인 것 같습니다. 우엉. 더덕, 뭐 도라지. 도라지죠, 이제. 예, 도라지 골목답게 뭐 더덕이나
도라지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골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안동 참마도 있네요. 예. 아직 도라지 골목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도라지 골목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예, 또 다른 골목을 한번 예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동시장 역시 식재료들이 뭐 없는 게 없습니다. 수산물까지. 건어물 전문 상가가 또 옆에 또 새로운 골목이 자리 잡고 있네요. 이게 크게 뭐 도라지 골목, 또 건어물 골목, 뭐 또 나머지는 뭐 약초도 있고 뭐 다 조금씩은 다 섞여가지고 예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있습니다. 건어물 건어물 시장 옆 쪽에는 이렇게 고구마도 팔고 야채도 있고 종합시장, 경동시장 간판이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옆에가 바로 보이는 것이 그 지난번에 예, 보여드렸던 양념시장이고요. 개고기도 있나 봐요. 네, 요 골목은
또 다른 고추 골목인 것 같고요. 군데군데 고추 파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. 예, 시뻘건 고추가 우리 김장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역시 고추. 요즘이 이제 김장철이라 한참 이제 그 발로가 좋은 그런 시기 아닌가 싶은데요. 시장은 언제나 와보면 거기가 뭐 거기 같기도 한데, 예, 나름 이렇게 색이 이렇게 조금씩 다들 있어요. 골목마다. 미꾸라지 추어탕 만드는 데도 필요하겠죠. 생선들도 있고, 예, 고기 파는 골목골목 다녀보면 이렇게 아기자기하고, 예, 재미있고 또 뭐 볼거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이와 같이 그 경동시장을 그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저도 경동시장을 처음 와봐가지고 조금 골목길을 잘못 들으면 어리둥절한 부분도 있지만 참 재미있는 또 활기찬 그런 시작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다음에는 다문화 그 국제거리 안산에 있는 다문화 국제거리를 한번 보여드릴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준비가 되면은 다음에는 그 다문화 국제거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